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도서 기자가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영원하지 못하지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 세 가지 하나님, 말씀, 하늘 나라, 천국을 두고 늘 이것을 동경하며 사모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하여도 내 안에 이 영원한 것이 없을 때 삶이 공허하고 헛되고 헛되며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을 때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그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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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전도서 2장 10절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보고 다 누리고 다 해보았지만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허무하다는 것. 살아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격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밤에 어느 날 밤에 가만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죠. 밤중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기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율법도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홈이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부를 것이 없는 니고데마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중을 아시고 그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다 보시죠. 3절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싶으냐? 거듭나야 하면 내가 거듭나야 한날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아,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 그럼 내가 죽어서 다시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너는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아나돈, 아나오덴,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난다.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죄 중에 태어나서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치우서가 죄인이 아니고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약과는 상관없이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60을 살든 7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중에 지옥에 들어서 영벌에 차여질 운명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전도지에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Nothing.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내가 태어난 대로 육체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으로 새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치 뭔가 같다면 지금 내가 딱 태어나면 내가 지금 탄 열차가 지옥행이 그냥 그대로 타고 가면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열차에서 내려서 천국행으로 갈아타야 천국 간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하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갑시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는 진실로 진실로 말한 것은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자라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몸에서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에게서 낳고 한국에서 낳고 미국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자력으로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 다시 중생하는 것도 불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여기 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태어나겠다.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네. 아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저도 예수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던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다시 합시다.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무엇을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내게 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먼저 내 닫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뿐 아니고 죄를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로 부패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성령도 더불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 은혜도 받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에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강박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죄를 지적한 그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슴을 치며 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죄를 깨닫고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일은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한 것 뿐이요. 예수님의 시대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여서 말씀을 듣는 강박한 유대인 마음의 심령들을 깨뜨리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통회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고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래도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도 모르고 더욱이 성령의 임하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집에 청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 성령 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 성령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서 놀랐다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를 믿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교회는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 말씀도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또 믿어지지가 않아.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이니 관심이 없어. 영적인 진리를 말해도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여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지. 여러분 그래도 교회 계속 나와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서 구원받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를 저는 몰라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사가 없다면 거듭나야지.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예수 몇 년 믿은 것으로, 신앙에 눈 가지고, 내가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까, 목사니까, 뭐, 천국 가겠지. 천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아직도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중생의 재미 없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게 임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거듭남의 비결을 듣고서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3장 7절 보세요. 자,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거듭나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임의대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과 같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바람같이 강하게 부드럽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은요, 성령 받으면 넘어져서 떼굴떼굴 막 뒹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춤추기도 하고,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지만, 거듭남의 증거와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무엇을 보면?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물어봐야 돼요. 그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아 이게 포도나무구나, 이 감나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과연 성령을 거듭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4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아버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입술로는 아버지 주여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나님 아버지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자녀의 권위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영적인 진리를 말하여도 들어도 복음을 전하여도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여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하여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지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 땅에 있는 것도 믿지 못한데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 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바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엇으로? 영의 것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받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성령을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구원이니 영생이니 천국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말하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형제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아, 당신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막 역정을 해요. 아,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그럴까? 그들의 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도움, 십자가의 도움, 그리고 모든 진리조차 어리석게 보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영을 받아서 육신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복음 듣지 않는다고 막 역정낸다고 같이 화내고 논쟁 부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지. 그 사도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성령 받은 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를 알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구원 받은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 그 다음 거듭남의 증거는 영의 일을 좋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된다.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오로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로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갈수록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아멘. 예수 믿고 공부하고 거듭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죠. 뭔가 달라져야 되죠. 이제는 교회 가기가 싫었는데, 아니,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펴보기도 싫었는데, 성경만 보면 잠만 왔는데, 어느 날 성경이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 교회 갑시다. 주일인데 예배드릴 사람이 예배 나오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워. 시간도 주를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절묘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거듭난 전권적으로 믿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하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일까? 나의 믿음을 확정해 보고 가족들이나 성도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증거해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